아, 그리고 물을 뿜는 순간 일단 시간은 스탑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넣으시면 리필하시면 다시 시간을 돌리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유퀴즈 그만하고 싶다던데? 진짜? 어. 왜? 그래서 지금 새로운 MC 구하고 있나 봐. 왜? 이유가 뭐? 그냥 너무 불편하게. 지각이 싫어서. 어. 그냥 자기가 이제는 너무 많이 떠서 내가 거기 거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어. 아까 뒤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 홍김동전 언제 놓을지 몰라. 나한테는 지 요즘 새로 생긴 여자친구 얘기밖에 안 해. 새로 생긴 여자친구 얘기밖에 안 해. 왜? 뭐 하는 거야? 한 거야? 맞은 거야? 그거는 맞은 거야? 어? 형이 반응 안 했었으면 됐는데? 반응한 거야? 너 진짜 있어요? 어? 아니 그냥 왜 그런 있어? 뭐 있는 거야? 뭐 있는 사람처럼 뭐 있는 얘기를 없는 뉴스는 안 되지. 없는 뉴스를 만들면 아니 그거는 없지. 아까 아무 얘기를 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작해요. 시작. 그리고 누가 여자친구 있다고 하면 누가 믿어? 안 믿지. 근데 자기 뭐 생기면 약간 그 뭐 인기 같은 거 떨어질까 봐 저러나? 몰라. 아. 그런 걸 좀 의식을 세호 형도 하는 거는 조금 놀랍긴 하네요. 근데 생긴 여자친구가 더 커. 키가? 훨씬? 한 10cm 더 커. 결국 키 큰 여자 만났구나. 그 얘기는 들었지. 여자친구가 20살 많은 거. 야, 그러면은 환갑잔치는 했네. 끝났어요. 사과 했지. 그러니까 했네. 했어. 아니 왜? 뒷담화 해야지 왜 막 이야기를 만들어요? 아니 왜?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하는 건데 들려요? 난 형에 대해서 근데 나는 뭔가 좋은 얘기밖에 할 게 없어서 근데 이 얘기 해도 되나? 새우 주식이 이거 듣고 싶다. 아니 왜냐면 아까 밥 먹다가 진짜 주식으로 힘들다는 얘기했거든. 아 그걸 노리시네. 아까 그 얘기 좀 얼마 떨어졌는데 주식이? 주식이? 일단 전재산 야 주식으로 긁어 계속 주식으로. 많이 힘든가 보네. 많이 힘든가 봐. 지금 좋아. 지금 그지래. 가진 게 없대. 어떡해. 어떡하냐. 여자친구한테 돈 꾼다고 그랬지. 여자친구한테 돈 꾼다고 그랬지. 스토리 좋다. 스토리 좋아. 스토리 탄탄하다. 여기까지입니다. 와. 아. 할까요? 네. 가시죠, 가시죠. 자, 준비. 시. 자. 어우, 난 수기 누나가 몰랐는데, 촬영 끝나고 물 남은 거 다 가져가시더라. 오케이, 좋아. 한번 했다. 아, 쉽지 않다. 그거 왜 가져갈까? 아, 캠핑 때 쓰신다. 많이 안 먹었어. 아, 안 먹었어. 아, 안 먹었어. 아, 저 씨, 미친 것들 저. 그리고 나 수기 누나, 나 지난주에 추성훈 형 만났거든요? 근데 수기 누나가 주먹이 좀 더 큰 것 같더라고. 근데 수기 누나는 뭔가 있을 법한 얘기를. 아, 진짜. 아. 그냥 웃음이 많아. 요즘 웃음이 많아졌어. 시작. 수기는 나 진진이한테 사귀자 그랬대. 근데 진진이 결혼한 걸 몰랐었나 봐. 그래서 수기는 나가 진순아 캠핑 가자 이렇게 했나 봐. 그게 사인이지? 근데 사인인데 진순이가 저 결혼했어요 한 이후로 말을 한 번 안 것이더라고. 수기는 나가 열린 분인데. 누나 또 연하 좋아하시네? 아니 진순이가 마음에 들었나 봐. 근데 개인적으로 수기 누나가 정말 연애를 진짜 뭐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아니, 그럼.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혹시 뭐 신뢰가 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누나가 완전히 마음을 닫았는데 우리가 자꾸 뭐. 그게 아니라 니네 진짜 수기 언니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난 진짜 몰라.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저 언니.
은근 물나네. 은근 물나네. 나 깜짝 놀랐어. 나 좀 얘기해 봐요. 아, 정말로. 아, 왜냐면은 은근 누나 되게 매력 있거든? 되게 매력 있는데. 아, 이거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라니까. 매력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아, 나 왜 되게. 자기 할 일 다 해. 니네한테 자꾸 일본 가자는 소리 안 하디? 어, 했었어. 일본 남자야? 삿포로 남자야. 아, 삿포로에? 삿포로 남자 있어. 어, 맥주 좋아하겠네. 그니까 지난주에도 삿포로 갔다 왔다. 여기까지. 아! 어, 누나. 아, 잘 참으셨네, 그래도 두 번. 아, 씨. 도전 뭐 하지? 자, 세 번째 도전자. 스탠바이. 야, 싸가지가 점점 더 없어져, 싸가지. 근데 형, 이 정도 없으면 같이 일을 할 수가 있네, 이게.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 평생 먹고 살 돈 벌었다고. 아, 진짜? 나 안 물어봤거든? 시간만. 근데 돈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 아니, 근데. 많이 벌었겠지. 아니, 나 얼마 전에 우재가 집 앞에 고등학생 두 명이 담배 피고 있길래, 이봐! 했는데 맞은 거야. 누가? 주우재? 네, 고등학생한테. 나한테 전화했다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전화했어. 그렇게 이거 주먹 휘두르고. 살려달라고 전화했어. 결국에는. 우재 그 조카 있잖아. 네. 우재 그 조카 있잖아. 네. 지 애인 거 알지? 아. 지 애인 거 알지? 아. 얘 똑같이 하네. 얘 진짜 잘 웃는다고. 와, 이거 너무. 근데 이게 이따가 없는 얘기 대회 아니야? 아, 자, 여기. 와, 몰라, 나 씨. 아, 근데 얘는 이 정도 돼야 터지. 그래, 얘는 독해. 자, 다시 가겠습니다. 네. 큐. 그래서 대륙 글쎄 그렇게 조카라고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딸 돌잔치 사회 제가 하기로 했어요. 예, 네, 딸 돌잔치. 너한테 딸이라고 오픈했어? 아, 나랑은 다 얘기하니까. 아, 내가 얼마 전에 영상 찍어 아빠 해봐 아빠 하라니까. 아빠 해봐. 내가 아빠 해봐 했는데 갑자기 작가님이 들어서 삼촌 해봐 갑자기 형 뭐야 했어요. 아, 애도 참 상처겠다. 10년 사귄 여자가 있지? 있어요. 10년 사귄 여자가 있지? 그 여자는 아나 딸 있는 거? 아, 그분이 났는데. 그분이 났는데. 아, 그분 딸이야? 그분 딸이야? 아. 야, 이걸 버텨? 이걸 버틴다고? 이걸 버틴다고?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와. 수기 누나 최고다. 가겠습니다. 자, 스탠바이. 큐. 태견 씨랑 사귄대. 태견 씨랑 사귄대. 태견이랑 사귄대. 저번에 결국 사귄대, 결국. 태견이랑? 나는 이제 그것보다도 놀랬던 게 우리 집에 칠레만만 했었잖아.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내 거가 정리하는데 속옷이 몇 장 없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대기실에서 우연히 옷 갈아입고 있을 때 딱 들어갔는데 내 거 입고 있더라니까. 언제 생기잖아. 아, 너 입으면 어때? 아니 왜 발끈해? 와, 잘 건드는데? 스토리를 잘 만들어. 자, 다시 갑니다. 큐. 그래서 세 장 중에 한 장은 자기가 입고 두 장은 중고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샀어. 다시 샀어요. 그거 우리 집에 갔었잖아. 골동품 갔다고 했었잖아. 싹 다 훔친 거야. 도벽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게 습관이야. 사실 내 친구가 그 횟집이랑 이제 해산물 집인데 수저 안에 있는 물고기를 들고 나가. 수저 안에 있는 물고기를 꺼내더라고 손으로 취해서. 와, 뭐, 왜 이렇게 잘하는데? 뭘 잘해? 빨리 안 줘. 빨리 안 줘. 아직 멀었어. 아, 나 거의 뭐 물 안에서 묻는 것 같아요. 멀었어, 아직. 빨리 안 줘. 아,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스탠바이. 큐. 그래서 그런가? 응.
아, 그래서 그런가? 예. 아, 그래서 그런가? 예. 캠핑장에 내 팬티도 없어졌어. 아, 나 못하겠어. 미쳤나봐. 아, 저 언니 진짜 미쳤나봐. 아, 왜 저래? 팬티도 두기야, 뭐야. 야, 저번에 문자 보내는 거 봤어, 팬들한테. 자동차 사달라고. 아. 차 사달라고. 아니, 마셔, 마셔. 뭐야? 마셔. 다른 얘기 할게, 다른 얘기. 아무 말 대잔치잖아. 어, 다른 얘기 할게. 언니 잘한다. 못할게. 다른 얘기, 다른 얘기 할게. 진짜 잘못된 거 같아. 오. 제일 좋아해. 큐? 나 이제 옆에서 막 도와준 것들. 글을 다 못 읽더라고요. 한글을 다는 못 읽더라고요. 한 70%? 안 보이는 인이어로 이렇게 도와주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공부단도 4단까지. 여기까지. 와. 자, 준비. 시작. 나 라이를 오빠야. 뭐라고? 진짜 어릴 때 나 났어. 우리 어. 아, 그래. 내가 왜 키가 큰데? 내가. 아, 그러네. 엄마, 잘 참아. 엄마. 다 닮았는데, 하나만 좀 내가 좀 덜 닮았어. 머리. 무식한 거. 자, 멈춰주세요. 네, 뵙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끼리 막 영어 막 노래, A, B, C, D, E 했는데, 그때부터 누나가 E 다음부터는, 누나가 모르더라고. 아, 근데 이 얘기 또 해도 되나? 뭐? 진경이도 주식이. 누나, 내 곱절이에요. 내 곱절이에요. 내 곱절이네. 내 곱절이네. 진경이. 원래 남자였던 건 알지? 아. 아빠. 어, 아빠였네? 가끔 이제 면도 하잖아. 누나 면도 해. 진경이. 아, 그래서 내가 아까 화장실 들어갔는데 누나가 서서 돌아보더라고. 서서 돌아봤대. 서서 돌아보더라고. 어, 왔어. 아, 이게. 야. 서서 돌아봐. 어색해, 진짜. 서서 돌아봤다고? 누나, 차를 봤는데 스킨 로션 쾌남 쓰시더라고. You ready? Yes. Yeah, we are. Are we ready? Are you ready? Ready, ready. I'm ready. Ready. Are you ready? Ready, ready. I'm ready. Ready. We love New Zealand. We love New Zealand. He live in Australia. He's from Australia. He live in Australia. He's from Australia. He's born in New Zealand, but he live Australia. Okay. 뭔가 마이너스 들어갔어. Wrong information, okay? Good. Long information. Long information. 너무 길다고 정보가. I'm so sorry. Long information. 너무 길다고 정보가. I'm so sorry. 아, 틀린 정보라고. 아, 틀린 정보. Okay. Okay. Let's start. Wrong information. Yes. Now, if I could ask you to introduce yourselves briefly. Okay. which one is first? First. Ladies first. Okay. Lady first. Lady first. Lady first. Hell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진경호. Can you speak a little louder, please? When I was young,
I went to camping place next week. Last week. I'm happy. Hello. Hi. My name is Woo Young. I'm sorry. Okay. Okay. Thank you very much. Okay. Next. Yeah, that, next. Oh, hi, I'm Uze. I'm a mother. A mother? Mother. Mother and father. Sorry, I'm sorry. Model. Okay, sorry. Who would like to go next? Him. Okay, perfect. S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Seho, and my job is comedian, and I'm so proud of my job because. My job is give to so a lot of people the happy. To make people happy. Yeah. I'm so really want to so a lot of people remember me. Mm-hmm. He was so funny, guys. Uh-huh. This is my dream. Okay. Perfect. Okay. Wow. Thank you very much. Great. 멋있다. 거의 뭐 미국 사람인데? 아니야. Now, we've just started. So there's a lot of questions we have to get through. The first question I'm going to ask you about is about yourself. What would you say is your biggest weakness, and why? Her. 약점. Weakness. My weakness is English. 제일 weakness. 야, 씨, 이렇게 깔고 한다고? So many times I learned English, but... Bees. Because when I was young, 한 번씩은 단어. Bite. Stung. So I have three bust. 세 배가 됐다고? 아, 저게 별로. 아. Why is that a weakness? 3 boobs. I think he wants speak Korean. Where do you all see yourselves in 10 years from now? See yourselves in 10 years from now. 10년 뒤에는 어디서 뭘 할 거야? Where do you see yourself? 어디서 뭘 할지? Maybe I'm same. 홍길동전? I'm shooting 홍김동전 with our members. In 10 years? Yes. Yeah, I'm dreaming now. Okay. Maybe I'm gonna be a streamer. A streamer? Yeah. Streaming video games? No. About science or mathematics. Mathematics? Yeah, or mechanical engineering or music. Everything. Yeah, that's it. Okay. And
my dream is maybe 10 years later, I was the same thinking. Mm-hmm. We are shooting the Hong Kong show. Okay. And I'm come back home. Mm. My dream is my wife is waiting for me. Oh. Are you happy with your wife? Sure. I'm very happy. Oh. Very happy. If you, before the wedding, you also married with your wife? If I could go back in tim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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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s or no? Oh. Oh, you're being. 3 seconds. 아니. 아니. 소개할 때 이런 얘기 없었는데. Okay, I'm sorry. I'm sorry. Of course. Okay, in 10 years, my dream, I'm going to selling my kimchi in the world. Oh, America, Australia, French, Italia, Japan, China, 늘린다. Singapore, Ghana, Gabon. 파파뉴 세네갈 기니지 카메룬 늘린다 수단 오케이 오케이 What do you favorite food? Korean food? My favorite Korean food is Do you know 포마의 칼국수? Nice. 언드레밥? 언드레밥. 지금부터는 점수 발표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좀 한국말로 진행을 부탁드릴까요? 한국어 있어. 저는 일단 솔직히 영어하는 모습 본 적도 없고 별 기대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말투가 너무 귀엽잖아. 아, 그러니까 형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우리. 아 이제서야 만난 기분 든다 이제서야. 이 소통도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평가가 일단 생각보다 좀 높게 했고요. 일단 5위부터 갈게요. 자, 우리 김숙 씨. 어? 제가 하는 이유가 제일 짧게 대답. 짧게. 조금 아쉬웠던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4위가 홍진영 씨. 약점은 자신감이에요. 목소리 너무 작았어요. 자신감 가지세요. 예,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네. 3위가 주재 씨. 하... 말할 때 이 흐름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네. 와, 나도 몰랐어. 자, 이제 1위를. 1위로 갈까요? 1위? 1위로. 자, 1위가. 장훈영 씨. 뭐? 장훈영 씨. 뭐? 새우 아니고? 나 새우? 네, 안 해. 새우 아니고? 새우 순간적으로 되게 실망했어, 지금. 진 줄 알았는데. 아니, 일단 발음은 제일 정확했고요. 확실히 글로벌 그 밴드는 좋다. 아, 또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지금 조금만 놀랬던 게 생각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근데 우영이는 한국말 할 때도 하는데? 원래 버릇이... 근데 아니 뭐 버릇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국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갈거든요. 근데 얘 어미 반 아니었어요? 아까 얘기할 때. 나 두 번 졸았어. Shall we dance? 우리 세호 씨... 세호가 말을 더 많이 했는데. 네. 정말 전 기대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로. 이 문법은 들려도 맞아요. 자신감 넘치니까 소통은 확실히 돼요. 아, 감사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약간 그런 거, 약간 이태원 느낌이에요. 미국에서 살러 온 느낌 정도 아닌데 네. 이태원에서 한 20년 동안 장사했다 보니까 약간 그 아저씨들 약간 그런 느낌. 진짜 정확한 표현인 거 어느 정도 대화 잘하고 자신감 있고 문법은 좀 틀려도 근데 형 너무 잘해. 아니야. 아, 저 세호 형. 자신감. 저희도 깜짝깜짝 놀래요. 자신감. 그냥 얘 자신감. 너 오늘도 놀랬어. 아니야. 아, 예, 아니다. 감사합니다.